그래도 살면서 이런 걸로라도 대한민국 1%가 되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제 차는 수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스틱 차라고도 하죠. 지금 이 차가 저에게는 세 번째 차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차들은 자동 변속기 모델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동차를 산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말리시더라고요. 너 나중에 운전 어떻게 하려 그러냐, 지금은 재밌어 보여도 힘들 거다, 급구 막 말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 변속기 차를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1년 반 동안 수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것들 중에 장점, 좋은 점들을 말씀드려볼까 해요. 나는 이래서 수동차를 탄다, 이런 것들. 혹시나 수동차 구입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좋은 점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구입 가격이 저렴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기본적으로 오토차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 차량이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차를 살 때 가장 기본 모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깡통차라고 하죠, 아무 옵션이 없는 기본 모델을 구입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동 변속기를 추가하게 되면 150에서 200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아예 차의 등급을 한 단계 올리면 한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를 구입할 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중고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 변속기보다 수동이 감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고요. 물론 요즘 자동 미션 차량도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수동 미션이 연비는 더 좋습니다. 제 차로 고속주행만 하게 되면 연비가 트립상이긴 하지만 한 2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계속 주행하다 보면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미션 오일의 교체 주기도 길고 미션 오일 자체의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이런 소모품에 대한 유지비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고장 났을 경우에 수리비도 더 저렴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전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동 미션보다 수동 미션의 수리비가 훨씬 더 저렴하죠. 제가 바로 전에 타던 차가 SM3였는데 그 차는 CVT 미션이었었거든요. 무단 변속기라고도 불리는 차였는데, 그 차의 미션이 고장이 났더니 중고 재생 미션으로 교체를 하는데도 수리비가 그 당시 2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엄청 비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이 재밌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그냥 기어를 뒤에다 두고 엑셀만 밟으면 알아서 변속을 해주지만, 이 수동은 기어를 내 맘대로 변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재밌는 거냐면, 어떤 속도와 상황에 맞게 내가 기어 단수를 조절을 해서 자동차와 나와의 어떤 직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토차들은 핸들만 조작하고 엑셀 브레이크만 밟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지만, 수동 차량은 운전자의 스킬에 따라서 그 차가 가진 성능의 최대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넣고 싶은 기어 단수에 맞게 현재 RPM을 조정을 해서 회전수에 변함 없이 엑셀을 밟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쾌감, 그런 거는 자동 미션에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아마 아직도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서 수동 변속기를 운전하는 오너분들이 계신 이유 중에 이게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급발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면 나는 엑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튀어나갔어요, 뭐 이런 급발진 같은 사건들 간혹 보시잖아요. 오토차량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서 그런 급발진이 생기는 거지만, 수동차량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판매된 신차 중에 수동 변속기로 출고된 차량의 비율이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화물차도 대부분 오토로 사는 마당에 아마 앞으로 더 이 비율은 줄어들겠죠. 앞으로는 1%가 아니라 뭐 0.5%, 0.1%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살면서 이런 걸로라도 대한민국 1%가 되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저 수동차 사려고 하는데 안 불편해요?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장점들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지만
그와 반해 단점들도 분명히 크거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